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의결의 거를 선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서강범 위원장이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서강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여주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회에 따라 시정의 전반적인 실태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각종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추진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19년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 대상 기관은 여주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 각호에 의한 기관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 1일차인 6월 13일에는 영동주민자치센터 신축 현장 등 6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6월 14일부터 6월 21일까지는 구시장을 비롯한 국장, 각 부서 및 여주도시관리공단, 제여주세종문화재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일 본회의에 제출한 결과보고서는 6월 14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의결로 채택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면 구시장, 국장, 각 부서, 여주도시관리공단, 제여주세종문화재단에 대한 지적사항은 총 243건이며 시정요구사항 2건, 처리요구사항 148건, 개선요구사항 93건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집행기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위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열정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를 통해 여주시의 행정이 보다 더 개선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몇 가지 느낀 점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시행하고 있으나 실제 주민참여예산을 살펴보면 마을별 수건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살려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여 주시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여주시의 홍보를 위한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시기별, 사항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여주만의 고유하고 특색 있는 홍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시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7월 1일자로 첫 조직 개편을 시행하게 됩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혼란이 최소화되고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 처분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 특혜 시비, 예산 낭비, 비효율적 운영이라는 문제제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매년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축제와 각종 행사는 우리 시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고 지역의 우수한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축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버스노선 개편하여 운행 중에 있으며 이번 1차 버스노선 개편으로 인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적인 노선화를 마련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버스 노선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고 축산 분야와 악취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 및 기관에 대한 지적사항은 내부에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지적 의지에서 벗어나 잘못된 관행이나 문제점을 시정, 개선하도록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제안한 정책대안, 지적사항, 그리고 시정, 처리, 개선 요구사항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합리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구체적으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결과를 의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나누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 있으십니까? 이가 없었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